다섯 가지 변비 치료법. 변비는 우리 누구나 흔하게 경험한다. 변비에 관한 TV 광고 중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도 섞여 있다. 하지만 변비의 불편에서 벗어나 간단하게 변비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오늘은 변비 치료법에 관해 알아보자. 왜 변비가 생기는 걸까요? 연구에 따르면 변비는 5명의 중에 1명꼴로 경험하는 것으로 그 대부분이 여성과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한다. 여성은 호르몬의 변화와 생리로 인해 더 민감하다. 일주일에 1에서 3번 정도만 변을 본다면 변비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변비가 생기는 몇 가지 원인들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변비가 오랫동안 계속된다면 심각한 문제로 인한 것일 수 있음을 고려해두자.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거나 음식을 빨리 먹는다. 아침을 거른다. 오랫동안 앉아있는다. 특정한 약을 복용한다. 화장실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 변비 치료법 5가지 팁. 1. 건강한 음식으로 아침 식사를 하나요? 아침 식사는 꼭 해야 한다. 가끔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서둘러 나가야 할 때도 있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아침 식사를 해야 한다. 아침 식사가 하루 중 제일 중요한 식사로 하루 동안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준다. 또 하루의 첫 끼가 음식을 먹는 습관에 영향을 미치고 소화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 그러면 어떤 음식이 아침으로 제일 좋은 걸까? 오렌지 주스 한 잔, 오트밀 한 그릇, 견과류와 콩, 약간의 두유. 이런 것들은 소화에 좋은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건강식품이다. 따뜻한 녹차 한 잔, 아침에 따뜻한 것을 마시면 소화에 좋다.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차이다. 이 물은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매일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은 중요하다. 물을 마시는 것은 신체의 장기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신장이 혈액을 거르고 독소를 배출시킬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간 기능을 활성화하고 소화를 도와 다른 불편 없이 변을 잘 볼 수 있게 한다. 외출하기 전 물 한 병을 챙기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물에 약간의 레몬즙을 넣으면 더 시원하고 맛있게 마실 수 있다. 3. 샐러드. 냉동식품을 너무 많이 먹지 말자. 웬만하면 반조리 식품도 피하자.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자. 샐러드는 만들기도 쉽다. 그냥 있는 재료로 만들면 된다. 신선한 아기 시금치에 생과일이나 말린 과일을 토핑으로 얹으면 된다. 시금치와 견과류, 닭고기 구운 것에 파인애플을 올리고 올리브 오일이나 라임 주스를 드레싱으로 하면 맛있는 한 끼 식사가 된다. 그리고 기억하자. 식품을 생 것으로 먹으면 건강한 소화 효소를 만들어 더 쉽게 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토마토나 양파, 하란 피망을 요리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도 좋다. 시원한 비트 주스를 마셔보면 어떨까? 아니면 오일과 식초를 곁들인 아티초크는? 소화에 좋은, 맛있고 만들기도 쉬운 레시피가 많이 있다.
물을 흡수하는 식품은 피하고 사과나 바나나, 배 같은 소화에 좋은 식품을 먹도록 하자. 4. 빵. 식단을 바꿀 때에는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한다. 종종 특정한 종류의 음식만 먹게 될 수 있고 정말 필요한 통밀이나 곡물 같은 것은 부족하게 될 수도 있다. 빵을 먹으면 살이 찔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빵 먹는 것이 꺼려질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중요하지만 빵에도 건강에 좋은 섬유질과 곡물이 있다. 또 매일 먹는 음식은 변비와 연관되어 있어 편안하게 변을 보기 위해서는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 통밀빵이 다른 빵보다 더 좋다. 정제된 밀가루와 오일이 들어간 하얀 빵은 웬만하면 피하도록 하자. 비리나 호밀로 만들어진 빵은 건강에도 좋고 변도 잘 볼 수 있게 한다. 5. 매일 운동하기. 하루 30에서 40분 정도 운동하는 것은 건강에 좋은 습관이다. 오랫동안 앉아서만 생활하면 소화가 잘 안 된다. 계속 움직이는 것이 좋다. 조깅을 하거나 산책, 아니면 자전거를 타러 나가자. 새벽에 친구와 산책을 가서는 운동을 하는 곳에서 더 나아가 기억에 남을 시간을 보내도 좋다. 매일 운동하는 것은 건강에도 소화에도 좋다.